모시기 형을 비롯한 만세 형님 그리고 의 민수 씨가 허세스코 채널에 최종적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상 초반에는 코털 형님이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표출하며 상당히 경직된 분위기였으나 결국 코털 형님은 뽀시기 형을 용서하게 되었고 분위기가 금세 화기애애하게 변하며 이들의 합류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허세스코는 개성이 강한 건달 캐릭터 3명이 가세하게 되어 한층 더 다양한 웹드라마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넷플릭스의 강력한 대항마가 생긴 것 같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허세스코랑 넷플릭스의 전 멤버가 다 참여한 습숙생 시즌 3 제작은 어떠신가요? 만약 이것만 성사된다면 영화 쪽에선 장군의 아들, 드라마에선 야인시대, 웹드라마에선 습숙생 이렇게 한국 미디어계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많이 힘들겠죠? 그건 마치 나얼과 윤건이 브라운 아이즈 4집을 내는 급의 난이도는 될 테니까요.